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작년 한해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 1위는? 어떤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99 322억. 저는 맛있... 이 쫀득쫀득한 맛있어서 맞아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이스크림 그 중간중간에 카라멜 잼 같은 거 맛있지. 6위 브라보 377억. 브라보콘도 저는 좋아합니다. 저도 브라보콘의 피스타치오 맛 좋아해요. 역사가 되게 오래된 아이스크림이잖아요. 5위 메로나 482억. 메로나의 인기는 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찍었는데 해외에서 그렇죠. 브라질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. 맛있기도 하고. 4위 하겐다즈 496억. 그 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죠? 하겐다즈. 네네네네. 좀 비싼 거. 돈 그렇죠. 있는 날 먹는 아이스크림. 그렇죠. 3위 붕어싸만코 521억. 제일 좋아합니다. 붕싸 맛있죠. 안에 팥이 들어가 있고. 네. 그 떡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과자도 맛있고. 2위 투게더 549억. 맛있죠. 바닐라 맛, 우유 맛. 네네네네네네. 1위 월드콘 567억. 저도 만약에 슈퍼를 가서 만약에 뭐 어떤 모임이 있어. 그럼 그 사람들 아이스크림 내가 사가야 되는데 월드콘이 제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무난하죠. 네네네. 그냥 바닐라 맛도 있고 초코 맛도 있고 그냥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네요. 저는 월드콘 하면은 밑에 꼬댕이라고 하죠. 그걸 초코가 많이 있는. 캡 달려있는 거요? 그렇죠. 네네네. 그걸 항상 나중에 먹었는데 맞아. 맛있죠. 역사가 깊은 아이스크림. 지금까지 작년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저는 비비빅을 좋아하는데 비비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순위 없죠? 저는 스크류바, 수박바 좋아하는데 없어서 약간 서운해요. 열심히 먹어서 내년에는 순위권에 올라가도.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